일회용품 제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의미 있는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목해 주신 환경보호전협회 김혜애 상금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공단에서는 플라스틱과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종이 없는 제로페이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용지 활용 및 재활용 종이백 사용 등을 통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쇄 시에는 거표지를 제외하고 오화 찍기를 하는 등 종이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삶의 질은 배로. 클린 환경도 배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함께할 곳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안전보건공단입니다. 감사합니다.